그람디자인의 최윤석 대표라고 합니다. 그람디자인은 조경 설계, 뭐 시공, 그리고 뭐 기획 이런 관련, 뭐 조경에 관련한 어떤 좀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원사 친구들이라는 활동 때문에 이제 많이들 알아봐 주시는데, 그러니까 정원사 친구들은 그런 이제 정원 관련한 어떤 정원 문화하고 관련한 그런 프로젝트들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고 이제 실행하는 단체처럼 이제 프로젝트 팀으로 운영되는 팀이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저희는 이게 좀 그 무겁고 진중하게 좀 얘기한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종합과학예술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저는 좀 이게 자연하고 어떤 관계하는 공간을 다루는 작업? 딱 이렇게 조금 더 늘려서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뭐 건축, 도시, 뭐 혹은 디자인 계열하고 하는 일은 비슷한데 우리가 하는 작업들은 좀 더 이렇게 자연적인 거 혹은 좀 더 풍경이나 식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깊은 관계성에 대한 작업들을 한다라고 좀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항상 이 뭐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가성비하고 경제성을 굉장히 좀 많이 따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뭐 좀 멋들어진 계획안이나 아이디어 혹은 좀 어떤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게 현실화 시키는 거에 대한 좀 중점을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어떤 적은 비용에서 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장소나 공간을 이렇게 마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이런 행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걸 좀 생각하면은 결국은 이걸 쓸모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공간이나 장소를. 그러니까 공간을 장소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원을 만들었다 혹은 어떤 공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제대로 작동하면서 쓸모있게 쓰여지는 거에 가장 중점을 둡니다. 저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성을 굉장히 따져요. 사실 이 디자인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작업 어떤 표현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스피디함을 조금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얘기하자면은 어떤 도면이나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마스터 플랜을 그릴 때 이 표현에 너무 시간을 들인다기보다는 이 표현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나 구상 과정에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게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가치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 있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런 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작업들은 조금 간소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현장을 조금 이게 좀 샅샅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샅샅이 보고 혹은 조금 버려지거나 조금 쓸모없는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이 뭘 좀 더 여기에 또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아이디어나 이렇게 좀 디테일들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소재에 관해서 이제 업사이클링 소재나 리모델링 리사이클 소재들을 좀 많이 좀 선호하는 편인데 그런 결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소재를 저는 좀 복합적인 이 복합적이라는 게 좀 이렇게 다른 이 재료하고 다른 재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방식을 조금 디자인을 하진 않아요. 말 그대로 좀 그 원 재료 질감의 좀 묵직함 질감들을 좀 구현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통나무를 쓴다 그러면 조금 묵직한 통나무에 커다란 통나무를 그대로 써서 말 그대로 그걸 만졌을 때 이렇게 우리가 데크판에 이렇게 텅텅 울리는 비어있는 나무 통나무보다 안에가 꽉 차있는 통나무를 만졌을 때 느낌으로 이 만진 사람은 확연히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더 그 원재료 질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들을 조금 많이 찾고 있죠. 우리가 보통 정원이나 조경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은 사실 주어지잖아요. 거꾸로 이제 누군가에게 제안을 해서 그거를 이제 성사를 시켜서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사실 이런 작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이 반대의 경우들이 더 많은데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뭔가 현실과 타협해서 뭔가 이 구상들이 조금 소홀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현실적으로 맞춰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리 좀 이런 시놉시스나 시나리오 혹은 어떤 구상한 이런 작품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이제 뭐 말 그대로 세일링 하는 거죠. 세일링. 그런 방식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금 젊은 나이고 어린 나이면은 좀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에요.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어차피 조경이나 정원 이런 분야들 자체가 뭐 식물이나 계절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다루는 분야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1년을 사이클을 다 보고 좀 시간이 이렇게 축적되는 걸 봐야 되는 직업군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 단기간 내에 뭐 몇 개월 만에 이런 성과나 이런 효과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조급하지 않게 조금 시간을 좀 느슨히 이렇게 거치다 보면 아, 나한테 맞는 일이 뭐고 혹은 아, 이게 나의 천직이고 아니면 이런 게 흥미가 오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조경 설계나 정원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우리 쪽 분야에 시중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무 정원 이런 디자인 혹은 막 식재 너무 자연주의 식재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에 이 대상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로를 생각할 때는 대상만 보기보다는 아 거기서 그 정원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정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보면은 아 이게 내가 진로 선택에 좀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막 삽질을 하고 뭐 곡괭이질을 하고 뭐 새벽 5시 일어나서 밤늦게 와서 샤워하고 뭐 이런 생활 패턴들을 또 옆에서 지켜보면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좀 더 그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조경 분야 내 대상보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유심히 관찰해 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